고객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이처럼 재단을 해서 수선을 하기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세탁소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낯선 아웃도어 의류 수선. 늘어나는 등산 인구를 보면서 김수동 씨는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두세 군데밖에 없던 게 똑같이 해서 한 두 업체에서 그냥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공 비법, 틈새 시장 개척입니다. 그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아웃도어룩 매장이 아닌 전문 수선집을 시작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운 건데요. 아웃도어 등산복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아이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본 거죠. 그 아이템에 이제 부가가치를 입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년간 밴드 생활을 해온 김수동 씨. 시간이 지나면서 설 무대가 없어지자 골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후 연달아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간 모은 전 재산을 날려야 했습니다. 아, 그러죠. 애기 아빠나 저나 둘 다 다 신용불량자고 친정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요. 부부가 겨우 빚을 내모은 천만 원. 소자본이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를 봐야 했는데요. 처음에 바지 하나는 하나를 받아도 무조건 일주일 정도를 잡고 뜯어보기 전에 똑같이 내가 만들어요.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내가 뜯어서 잘라서 연결을 해보고 오케이 하면 받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독학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쌓은 김수동 씨. 직접 두 발로 뛰며 발품을 판 노력은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제가 수년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쭉 하향 곡선을 그린 적은 없죠. 계속 지금 여태까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김수동 씨의 수선점은 특이하게 오는 손님보단 전국에서 보내는 택배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성공 비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을 통한 고객 확보였습니다. 특이하게 온라인. 일단 요즘에 궁금하면 인터넷부터 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를 좀 이용한 거죠. 나같이 등산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온라인 카페 홍보는 아내 담당. 카페에 가입한 1,800명의 회원은 대부분 손님으로 이어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0-80%가 택배로 와요. 저는 입소문으로만 갖고는 이렇게까지 성공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김수동 씨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는데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아웃도어 룩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원단에 더 편리성도 있고 가격도 적정한 좋은 바지를 만들고 싶은 것도 꿈이고. 이렇게 만든 아웃도어 룩은 실제로 한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는데요. 기성품들 사이에서도 원단과 기능이 뒤처지지 않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격도 합리적이 중저가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독특해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오십니다. 천만 원이라는 사업자금으로 시작해 이젠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인생 역전에 성공한 김수동 씨. 재봉틀 언제까지 잡으실 거예요? 글쎄 이 재봉틀은 밥 숟갈만 들면 밟으면 되니까 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젊잖아요. 목표에 대한 절실함과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글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을 꾸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정보력이 조금 뒤떨어질지언정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끈기 있게 간 결과가 바로 인생 역전을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또 한국인의 체형에 딱 잘 맞는 아웃도어 의류를 디자인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 사업도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생정보통 플러스!